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드디어 입양하세요의 크리스마스 업데이트가 찾았다고 하기 때문인데요. 쿠키를 최대한 많이 모으는 방법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출발. 우와, 얘 진짜로 눈이 펑펑 내리는구나. 눈이 많이 쌓이니까 훨씬 더 멋있다. 근데 게스트는 어디서 받는 거지? 야, 뭐야, 길거리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나도 빨리 쿠키를 먹으러 가야겠다. 슝. 데이터를 보니까 쿠키 2000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이 아저씨 뭐 하는 거지? 선물을 열어봐야겠다. 과연 뭐가 나오는 걸까? 제발. 뭐야, 발사기의 일부? 저기에도 뭐가 있다. 야, 눈사람이 도움이 필요한가 봐. 눈사람아, 내가 도와줄게. 눈사람아, 제발 돌아와. 됐다. 눈사람을 살렸어. 자, 이런 식으로 상대를 찾아서 눈 발사기를 완성하면은 짜잔, 쿠키 800개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녹아있는 눈사람 5명을 도와주면은 짜잔, 쿠키 300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발사. 눈덩이 발사기는 이런 식으로 발사가 되는 장난감이고요. 우와, 드디어 스케이트가 나왔구나. 지금 황금 펭귄한테 가면 되나봐. 호이, 펭귄 아저씨. 자, 이런 식으로 펭귄을 눌러서 꼭 퀘스트를 받아주시고요. 그냥 한 바퀴를 돌아서 출발. 으악, 잠깐만, 너무 빨라. 안돼, 생각보다 어렵잖아. 간다. 슝. 야, 뭐야? 펭귄 아저씨 조심하세요. 뭐야, 펭귄이 말을 내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스케이트를 완주한 다음에 펭귄에게 다시 말을 걸어주면은 짜잔, 또 800개의 쿠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야, 브루스 필리가 배가 고프다고? 얼른 도와주러 가야겠다. 슝. 안녕하세요. 짜잔, 영상으로 봤던 필리 집이구나. 안돼, 얼른 도와주러 가야겠어. 야, 뭐야? 아니, 이것도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도 이번엔 점수가 꽤 높은데? 예, 클리어. 이것도 잘하면은 100개 정도를 얻을 수가 있네요. 으악, 저게 뭐야? 필리야, 음식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자, 마지막으로 쿠키를 많이 모을 수 있는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20분에 한 번씩 새로운 맵이 생기고요. 필리 퀘스트 역시 20분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데, 결국에는 번갈아가면서 10분마다 퀘스트가 진행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열심히만 참여하면은 하루 2만 개 정도의 쿠키를 얻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와, 생각보다 많이 모을 수 있다. 참고로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빨리 먹는 것보다 쿠키 160개를 전부 다 채웠는지 확인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입양하세요에서 쿠키를 많이 모으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크리스마스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참여나 아이디어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